근데 넌좀 마음이 어때? 혜연이나 아니면 뭐 동진 오빠나 뭐 좀 마음이 어때 너는? 동진 오빠랑 데이트 한 네 번 정도 했는데 많이 하긴 했다. 많이 하긴 했지.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뭔가 뭐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. 진짜 약간 보면 볼수록 매력이 더 보이는 사람이더라고. 그래서 뭔가 점점 좀 마음이 갔어? 좀 친해졌던 것, 좀 친해졌고. 네, 그러는 와중에 이제 휘연이는 항상 애매한 스탠스로 나를 헷갈리게 하고. 그래서 그거에 질려버려서 나는 난 진짜 휘연이 이제 못 만나겠다. 휘연이한테 이제 더 이상 들을 말도 없고, 휘연이도 맨날 나한테 같은 말만 반복하고. 뭔가 이제 휘연이 마음을 궁금해하는 대신에 그냥 내 마음에 집중을 해야겠다, 이렇게 생각을 했어.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동진 오빠랑 데이트하게 되면서. 데이트하게 되면서 오빠도 점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조금 보였어. 느껴졌던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신경 쓰지 마. 나는 제일 만약에 여기에서 그래도 너를 제일 좋아하고 내가 언니 더 좋아해. 그래서 아니 오빠가 뭐 그런다면 나는 너였으면 해. 아, 싫어. 싫어. 아니, 근데 별로. 진짜야. 진짜 내 마음이야. 언니는 정말 정말 그날도 어김없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저한테 다 괜찮다고 말해줬어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라서 괜찮고 저라서 다행인 것 같다고. 거기에서 언니의 마음이 너무 다 느껴져서. 나도 진짜 너가 너무 좋아. 그래서 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. 언니, 나 울리고 싶다더니 성공했어. 울었어? 울지 마. 다 끝날 거야. 이제 3일 남았다.